잠깐만 이거 아 이거 아 와이프가 샀네요. 아빠가 아니라 BGM 깔아줘 기타로. 아니야 여기 정말 정말 리얼이니까 여기서 깔아줄 거야. 네 한번 읽어볼게요. 저도 궁금하네요. 지금 깔린다고. 사랑하는 오빠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려고 해. 쑥스럽네. 적응은 잘하고 있지. 요즘 밤낮 없이 촬영하는 모습을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건강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. 그나마 먹을 거라도 잘 먹어야 할 텐데 점점 밖에 음식이 아무래도 집밥보단 못하니 먹는 것도 늘 신경 쓰이고 볼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뿐이야. 요즘 늘 오빠가 습관처럼 하는 말 아이들은 점점 커가니 지금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고 열심히 살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참 결혼을 잘했구나. 저렇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 앞으로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어. 나도 살짝 기대도 되는 거지. 호호호. 어느덧 우리도 결혼 12년 차가 되었고 20대, 30대, 40대 앞자리가 세 번이나 바뀌었네. 세월이 참 빨리도 흐른다. 앞으로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우리니까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살자. 오빠 사랑해. 손지지는 우리 딸 성훈이의 선물. 아, 이거 아이고. 아, 되게 멋진 말을 해줬어요 저한테 집사람이. 나도 이제 기대도 되지? 기댈 수 있는 남편이라고 조금을 생각하는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앞으로 더 이렇게 좀 용기가 생겼어요. 더 이렇게 지켜주고 싶다라는. 네. 잠깐만, 이건 나도 진짜 궁금하다. 아 여기 있다. 현지 오죠? 아 귀여워. 뭘까? 어, 봐봐 애들. 에이 여러분 새끼들. 아빠 삼촌들이랑 잘 지내고 계시죠? 술 드신 거 아니죠? 아빠 잠 많이 잤어요? 너무 잤어요. 너무 잤어요. 어, 근데 너무 좋다. 아이고, 아빠가 너무 저희를 위해 늘 일을 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빠가 없으니까 허전하고 보고 싶어요. 아빠가 오면은 그 같이 자전거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러 와요. 아유. 아빠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아, 어떡해. 바쁘다, 바빠, 미안해. 촬영 있어, 이렇게 핑계만 댔지. 시간이 나면 그냥 내 거 하려고 그러고 내 약속 잡으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소주나 한 잔 더 하려고 그러고 아 올라가면 그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가족에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야 남자들이 정말 좀 바보같이 이렇게 계속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. 네 자랑스럽고 되게 대견스럽고 네. 기특하고 네.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. 아 그거 되게 감동이었어요. 이제 나 살짝 기대도 돼? 이런... 아... 네, 기대고 있어요.